저희가 일본에서 필름을 좀 사왔습니다. 한국에서 필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일본 간 김에 저희가 이제 필름 판매하는 곳들을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래서 어떤 필름들을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자, 먼저 C200. C200 최근에 후지에서 필름 가격을 30% 정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나 저희가 바로 일본을 가봤어요. 일본을 가서 C200이 얼마 정도 하는지 좀 알아보고, 한국보다 좀 싸서 좀 많이 사왔어요. 이 필름 우리가 얼마 정도 샀지? 개당 320엔을 주고 산 게 좀 최저가라서. 320엔이면 한 3200원 정도? 이게 일본은 소비세가 면세되는 기준이 5,000엔 이상 구매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면세를 받으려고 5,000엔 이상 구매를 해서 개당 320엔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기에는 조금 비싸니까 조금 더 쌀 때 많이 사왔고요. 카메라노 나니와에서 구매한 C200. 그쪽 이제 간사이 지방 쪽에서 이쪽이 제일 종류도 많고 싼 것 같아요. 예, 검색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발품도 많이 팔고 했는데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샀어요.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들러가지고. 이 C200 필름이 그렇게 뭐 고가의 필름은 아니라서, 지금 나와 있는 필름 중에서 고가의 필름은 아니라서 그냥 데일리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많이 사온 거고요. 자, 다음 필름은 저희가 후지의 기록용 필름. 후지의 기록용 필름이에요. 이 필름은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아요. 이 필름은 일본에서 내수용 필름이라서 국내에서 구하기 조금 어렵죠. 공식적으로 유통은 안 되니까. 뭐 근데 인터넷 뒤지면 좀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필름, 이 기록용 필름도 좀 사왔습니다. 480엔이고요. 480엔. 네, 이것도 그 세금 면세 받았을 때 가격이고, 세금이 붙으면은 518엔. 하나에 518엔이고, 네, 세금 포함하면은 하나만 사시면은 이제 518엔인 거고, 면세 기준인 5,000엔 이상을 사시면은 이제 세금 면세가 돼서 480엔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 5,000원이 넘네요. 그쵸. 5,000원이 넘네. C200보다 조금 더 비싸요. C200이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실제 기록용 필름이 좀 더 비쌉니다. 그렇구나. 이거 어디서 샀죠? 이거는 교토에서 샀는데, 교토역 앞에 있는 카메라노 기타무라. 카메라노 기타무라. 카메라노 기타무라. 교토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은 저희가 11롤을 구매했어요. 어이구. 11롤을 구매했고요. 11롤을 사야 저희가 이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면세 한도에 맞게 11롤을 구매했어요. 필름도 좀 아껴가면서 또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뭐 필름은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필름 사진 찍고 있으니까 찍으면서 또 필름 사진 브이로그를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필름은 저희가 또 후지의 필름입니다. 후지의 프로 400H 요 필름입니다. 이 필름도 그 일본의 내수용 필름이에요.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시판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왔어요. 이 필름은 우리가 어디 샀죠? 이거는 교토역에 있는 빅카메라에서 구매했어요. 교토역에 있는 빅카메라에서 구매한 후지의 프로 400H 필름. 얼마 정도 샀죠? 이거는 저희가 면세를 받아서는 1,050엔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런데 원래 가격은 한 1,200엔 정도? 1,200엔 정도. 면세를 받기 전에 가격은 한 1,200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네, 수준이라고 일단 보면 되는데, 국내에서 시판되진 않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좀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한 18,000원, 9,000원 정도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12,000원 정도면 그래도 좀 싼 편이라서 저희가 후지 프로 400H 필름을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필름, 후지의 프로 400H 필름은 저희가 7롤을 사왔습니다. 예. 다른 필름들은 한 10롤 이상씩 사오거나 했는데, 왜 7롤만 사왔냐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남아있는 필름이 있는 걸 그냥 다 사온,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 그냥 다 주세요 해서 가정이 7롤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후지의 프로 400H 7롤 사왔습니다.
다음 필름은 또 후지. 이번에 후지 필름만 사왔거든요. 다음 필름 후지의 프리미엄 400. 슈페리아 프리미엄 400 필름이에요. 이것도 프로 400H와 같은 감도 400짜리 컬러 네가티브 필름입니다. 네. 이 필름은 얼마 주고 샀죠? 이거는 그 일반 가격은 880엔이고 저희가 구매한 거는 이제 면세를 받아서 조금 더 할인해서 뭐 한 800엔대 좀 초반 정도? 800엔 초반대. 면세 한도 면세를 받아서 800엔 초반대. 그러면 한 9,000원 정도? 8,500원? 뭐 이 정도 될까요? 8,500원 정도? 8,500원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후지 프로 400H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데 이 필름도 약간의 고급 필름으로서 발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질감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요. 색감도 좋고 좀 구매를 했어요. 뭐 다른 전에 산 C200이나 후지 기록용보다는 가격이 좀 더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좋은 필름이라서 이번에 구매했고 한국보다도 좀 싼 편입니다. 한국은 만 원이 다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이번 간 김에 좀 구매를 했고요. 이 필름은 열롤 구매했어요. 열롤. 와, 많이 샀습니다. 이것도 두고두고 써야겠어요. 이 프로 400H하고 슈페리아 프리미엄 400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교토역의 빅카메라에서 구매했는데 사실 다른 곳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비슷한 편이었는데 여기서 산 이유는 빅카메라는 면세 말고도 추가적으로 7%가 할인이 돼요. 쿠폰이 있어서. 쿠폰. 네, 그거는 사실 뭐 무슨 검색하시면은 빅카메라 할인 쿠폰 하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하셔서 쿠폰 다운받아서 이제 7% 추가 할인 받으시면은 또 거기서 그 면세 8%에다가 또 7% 할인까지 되니까 총 13%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되네. 많이 되는 편이에요. 저희도 딱 받았을 때 할인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일본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이 빅카메라의 할인 쿠폰을 꼭 받아서 필름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또 구매하실 때도 좀 할인 받아서 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필름은 후지의 프로 400H 중형 필름입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롤라이플렉스라던가 하셀블라드에서 활용할 필름이에요. 마찬가지로 후지 필름이 일본에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좀 구매를 했어요. 많이 구매는 하지 않았고 이 한 박스에 다섯 롤이 들어가 있는데 총 세 박스 열다섯 롤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필름은 우리가 얼마 주고 샀죠? 이거는 그 오사카에 있는 그 남바역에 있는 빅카메라에서 구매했고 그리고 가격은 한 롤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줬어요. 네, 그 정도. 롤당. 롤당. 수준도 한국보다는 좀 더 저렴한 편이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는 필름이기 때문에 간 김에 좀 사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본에서 사온 필름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사온 필름들이 다 후지 필름들이고요. 이 후지 필름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많이 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 안 하는 제품들도 좀 있고요. 코닥 필름이라던가 다른 필름들은 왜 안 사왔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필름들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검색도 해보고 현장에서 검색도 좀 해보고 해보니까 한국보다 비싸요. 특히 코닥 필름은. 오히려 한국에 사는 게 더 쌉니다. 이게 코닥 필름은 미국 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입해서 수입하다 보니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가격이 좀 그럴 테고 후지는 이제 일본 필름이니까 네, 맞아요. 일본 이제 내수에서는 조금 더 아무래도 가격이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후지 필름만 사오게 맞아요. 됐고 네. 그래서 일본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뭐 필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필름을 뭐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후지 필름을 좀 사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필름 가격들은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두고두고 보관해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약간 뭐 보관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좀 지날 수도 있는데 필름은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뭐 네가티브 같은 경우는 관용도도 좀 있고 해서 사용하기에 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뭐 필름들을 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오사카 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저희는 사실 이번에 오사카보다는 교토 쪽에 좀 오래 머물러서 교토에서 먼저 구매를 하긴 했는데요. 그 구매하실 때는 오사카 쪽이 아무래도 조금 종류도
뭐 비슷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만 살 때는 별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저희처럼 좀 많이 사시면은 좀 가격이 차이가 나면은 또 차익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알뜰하게 구매하시라고 오사카 그리고 제일 저렴했던 곳은 나니와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나니와 카메라랑 그리고 빅카메라도 한 번씩 들러서 가격 비교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품을 좀 많이 파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필름 가격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된것 같습니다. 필름 구경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아예 구경하시면서 가격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교토와 오사카를 가는 일정으로 간 김에 필름을 구매한 거고, 혹시 뭐 도쿄나 다른 지역을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뭐 빅카메라라던가 유도바시 유도바시 카메라라던가 카메라? 네. 그런 데를 좀 돌아보시다 보면 한국보다 좀싼게 있으면 면세 받아서 사오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봐요.